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세븐나이츠입니다. 서버는 루디 서버구요. 자, 계속해서 업데이트 될 때마다 뭐가 막 새로 각성이 되기도 하고 새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참 따라하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따라가기는 힘들 것 같고 뭐 그냥 있는대로 예, 즐기는 의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뭐 그렇고요. 뭐 처음에 말이 좀 길었고, 자 이번 편은 예, 바로 들어갑시다. 각성 손오공이 나왔죠. 각성 손오공 도감에서 한번 봅시다. 도감에서 땀땀땀땀땀땀땀 사황이죠. 사황 각성 손오공은 대원왕 손오공입니다. 대원왕 게 뭐가? 빠밤. 지속 스킬을 봅시다. 자신에게 모든 피해에 대한 데미지 감소 50% 효과가 부여되고요. 이거 원래 있었던 거고. 자신의 두 번째 스킬 공격마다 적군 3명에게 마법력 200%의 마법 피해를 입힌다. 이게 새로 생겼죠? 추가적으로 자신이 죽었을 때 자신과 동일한 분신을 3턴간 최대 4마리. 이것도 원래 있었던 거잖아. 아, 자신과 동일한 분신이 아니군요. 원래 90% 능력인데 뭐 거기서 거기고. 이게 적이 없어졌어. 원래 반사피해 면역이 있었잖아요. 이거 뭐 좋아진거야 나빠진거야? 이거 완전 애송이 싸움. 자, 본인한테 반사피해 면역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어. 이거 좋다고 그래야 돼 나쁘다고 그래야 돼? 자, 대봉섬 타격. 자, 턴 버프를 3턴 감소시키는 스킬이네요. 원래 관통이었잖아. 대봉섬 이름이 같나? 대봉승 타격이었는데 관통이었는데 버프 턴 3턴 감소로 바뀌었어요. 여인 안참무 치명타 효과가 되고. 이거 원래 이거는 관통은 아니었지. 이게 뭐? 아, 방어력 무시였구나. 뭐가 더 좋을라나? 각성 스킬은 관통이 되는 250% 마법 피해. 진영 정과 후방 영웅을 서로 바꾼다. 이렇습니다. 예. 반사 피해는 그렇고 관통이 아니라 3턴 감소. 네. 더 좋을지 나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준비를 해놨습니다. 뭐 지금 각성 조각이 1000개 있는데 해야 될 애들은 많고 그렇긴 하지만 뭐 새로 나온 신상이니까요. 손오공 지금 제가 34레벨까지 만들었어요. 34레벨까지 된 손오공. 장비가 완전 쉐트인데 속공 그런거 없는데 잠깐만요. 장비만 추천장비만 봅시다. 추천장비가 뭐 치명타 그런거였었거든. 약점공격이구나. 약점공격 최대 생명력 치명타 데미지 상승하는거 약점공격 상승 이런걸로 이걸 넣어줘. 약점공격은 있나? 내가 장비가 너무 없어가지고 갑시다. 일단 예 하기로 한 거니까 손오공 각성 500개죠. 500개. 예, 500개. 뭐 능력치 이런 건 다 받고 이런 모양. 예, 머리가 엄청 볼륨을 더 세워놓고 여의봉이 좀 업그레이드 된 그런 모습이네요. 대원왕 손오공 갑시다. 뿅. 전력에 좀 도움이 되려나 이 친구가. 지금 뭐 지금 한 34레벨까지 만드느라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좋습니다. 장비 넣어줘야죠.
이게 지금 마법형이 제가 좋은 게 없어요. 약점 공격이 그래 약점 공격이 저거 뭐야 결투장에 살려면 속공이 있어야겠지만 약점 공격으로 갑시다. 없으니까 네. 어쩐 게 좋나 약점 공격 약점 공격이 높을수록 좋을까? 마법력이 높을수록 좋을까? 약점 약공 엄청 많네. 빰빰빰 220에 30 220에 30 200에 26 자 첫번째 두번째 자 속공이 없으니까요 제가 6성짜리 속공 마법 무기가 없으니까 그냥 저거대로 추천대로 그 다음에 니아의 최고급 작업복 최대 생명력이 지금 육성짜리가 또 없는거지 내가 막기 왜 이렇게 막기만 해 74,765 94,765 어쩔 수 없네요 이거는 강화라도 시켜줘야지 장신구는 방어력 생명력 기절 생명력을 줘봅시다 좀 버텨야 될 거 아니야 보석은 치명타 데미지 상승 약점 공격 상승 피해량 상승 이런 거 뭐 하여튼 한 방만 세게 때리라 이거지 지금 약공 피해량 치명타가 파란색 치명타 피해량 지금 초록색이 없구나 어쩔 수 없네. 약점 공격 피해량. 약점 공격 빨간색 피해량. 초록색은 뭐가 없는데? 자, 이렇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뭐 장비가 형편없구만. 어디다가 한번 써볼까요? 예. 콘텐츠 이제 뭐 결투장 가봐야지 결투장 뭐야 이거 플래티넘으로 떨어졌네 요새 안 해서 그렇구나 어떻게 해줄까 밸런드가 앞으로 오고 손오공을 한번 넣어줘 봅시다. 여기다가 보호진영 후방에다가 살아남을 수나 있을려나 모르겠다. 자 가봅시다. 자, 놀다운 아기님 예. 상대하게 돼서 아주 반가워요. 우리 너무 결과에는 연연하지 맙시다. 이 속공야를 언제쯤 꼭 이어야 될 텐데 말이야. 죽어버렸어. 손오공. 뭐야 근데 스킬. 침묵 걸리고. 죽으면 다시 살아나겠지? 좀 기다려봅시다.
어떻게 진행될지. 속공 무기가 아니라 공격 한 번을 못 해보는구만. 그래서 한 방을 노려보자고, 한 방을. 쏠 것이다. 그래도 신나게 얻어 맞았으니까 한번 때려야지. 자, 수능공 이제 분신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기다렸어. 근데 분신들도 각성 스킬을 쓰려나? 오, 좋았어. 버프톤 감소. 뭐 마법력이 이렇게 세진 않네. 아, 되게 오래 걸리네. 그렇지. 스킬을 두 번째 쓰면 한 번 더 때린다고 했잖아. 어? 아니네. 자, 가라. 오, 좋은데? 오, 잘 버텨. 쏠 것이다. 소금 좋네요. 네. 지금 근데 다이아도 아니어가지고 좀 올려봐야 알겠지만. 자, 가라. 쏠 것이다. 어, 턴이 지나갔나? 오, 소노공 좋은데요? 나의 차이를 보여주마. 영광이 있으리라. 한 번 더 해보죠. 재밌네. 재밌네. 되게 오래 걸리네. 영광이 있으리라. 선명한 소노공이 생명력만 높으면 이 분신 애들도 꽤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이, 좋아. 야우. 어, 좋아. 어, 잘 버텨주고. 아, 저기 있었지. 그 데미지 50%라고 그랬지. 아, 먼저 죽어버리면 안 되는데. 분신이 많아야 되는데. 와우. 다음에는 쏠 것이다. 야, 비담 쎄. 비담도 다음에는.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영광이 있으리라. 내려주소서. 방어력, 생명력, 방어력 뭐 이런 거 일러주면은 그런 대로 쓸만할 것 같은데. 자, 가라. 아, 이거는 좀 별로다. 모두의 빛을. 그냥 타격 횟수. 근데 공격을 되게 많이 하네. 칼 잡았고. 그네이버 누구야 저거. 아, 유리를 잡았고. 유리는 완전히 이제 사망하셨고요. 아, YSM 미니님, 예. 결투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에반하고 손오공이 죽을 것 같아. 아니네. 자, 가라. 아, 좋아. 또 변신할 것 같은데. 파멸의 소나기.
나도 같이. 자, 지금 때려 좀. 우리가 애를 때려야지. 이건 이기긴 이길 거야. 아마 에반이 이기는데 에반이 계속 버티거든. 근데 이게 결투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네. 어, 괜찮, 생각보다 괜찮아. 나는 그냥 별일 것 같았는데, 지금, 장비가 너무, 그래서 그렇지, 괜찮은 것 같아. 이게 애들이 분신이 좀비가 아니라 3턴 이후에 죽긴 하는데 턴 버프 감소로 없어지.. 아 턴 버프 감소로 없어지지? 맞아 없어지죠. 아직까지 턴 버프 감소로 맞아서 죽지 않았구나. 아, 손오공 분신 못 만들어냈어. 자, 카이룸 사망하시겠고. 아, 그래 반사 면역이 없어져가지고. 반사 면역이 없어진 것 같은데. 다음에는 자 가라. 어, 여기도 있었네. 어이구. 변신해야 되는데 델론즈. 방에다. 나의 거마. 야 이러. 다음에는 나로 맞지 마. 오 버튼 변신해. 나로 맞지 마. 그렇지. 아 다행이다. 나로 맞지 마. 방해다. 아 이거 말고. 원숭이를 어 잡았네. 아 근데 지금 플래티넘으로 잠깐 떨어져가지고 되게 오래 걸리네요. 근데 시장 보따리. 자 이런 예 결투장에서 또 무기만 좀 이것만 더 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다이아 올라가도 조금 해줄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아직은 좀 미완이죠. 예. 자, 손오공 각성시켜서 결투전 한번 해봤어요. 기대를 갖게 해주네. 34레벨 정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제 또 연구가 되겠죠? 이런 진영이라든가 같이 뛸 애들이.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초월을 많이 고초월된 캐릭터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던데. 그렇습니다. 이번 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